기업은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 있고요. 조선 기자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조선 3사,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조선 3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지만 조선 기자재 쪽들은 아직은 조금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쪽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진중공업의 경우 이 조선 부분과 플랜트 부분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플랜트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사업을 잠시 중단하였고 현재는 조선 부분의 1분기 기준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 부분 중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선원들의 주거 공간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 한 약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LPG 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커 부분이 나머지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조선 부분의 매출이 대부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업 을 보실 때 인력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예전부터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도 인력난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국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도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기자재 업체들의 쇼티지도 같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때 해당 부분 세진중공업은 이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아직 굳건하게 잘 진행되어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마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분기 실적은 다소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이제 생산 일정이 좀 리스케줄 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적인 부담과 추가 인원 비용 부담이 좀 일시적으로 있었다라는 점, 그러나 하반기 그리고 2분기에 돌아서서 영업이익이 좀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더 좋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데크하우스 그리고 LPG 탱커가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퍼 데크라는 부분과 같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LPG 탱커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 데크하우스 부분을 상당히 과점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집중화를 통해서 해당 주 매출 부분만 일으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이 LPG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PNG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공급이 막히게 되면서 이 LNG선의 공급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LPG 쪽도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 이 LPG 탱커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에게는 LPG선의 발주가 늘어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기존의 현대 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주를 받아왔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삼성중공업과 최근에 이제 인수되었던 하나오션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신사업 부분 풍력 쪽도 꾸준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긴 시계열이 좀 남아 있지만은 해당 부분 하부 구조물은 이제 납품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상부 구조물은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면 추후에 좀 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업으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7,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그렇다면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됩니까? 제가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은 1분기에 발생했던 좀 일회성 비용들 감안했을 때는 2분기로 진행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기자재 업체가 기존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고 사업을 중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크하우스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